코스피지수가 오늘 5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오르던 코스피 안에서 매도의 전략을 펼쳤던 개인들은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백발백 중에서 백인의 전문가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LG 디스플레이가 6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기아 현대차도 4명, 3명의 추천을 받았고요. SBS와 금호석유, 삼성테크윈도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계속된 LCD 업황 부진으로 곤욕을 치렀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올 초 4만 원대를 넘나들다 18,000 원대로 추락했던 LG 디스플레이였는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 상승하며 반등을 크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분기 바닥을 쳤고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현대증권에서는 낙폭과대 매력이 부각된다며 별 3개 줬고요. HMC 투자증권에서는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별 4개 줬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지난 3분기 영업 적자는 4,6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적자 폭이 참 크죠. 전문가들은 3분기가 실적의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에서는 내년 흑자 전환 전망, 현 시점 비중 확대 고려하자라며 별 3개 줬습니다. 이 시간에 2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2만 5,000원, 3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도 2만 8,000원 매수 의견 줬고요. 현대증권에서도 2만 9,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을 제외한 종목 보겠습니다. 안 터지는 부탄가스, 맥스로 유명한 대륙재관이 4명쳐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양호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꾸준히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4명 추천받은 대륙재관과 한국항공우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백발백중이었습니다.